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요. 바로 처음으로 파리의 패션쇼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와! 제가 이제 약간 여러 가지 괜히 긴장되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녀온 멤버들한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후루룩 지나가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다양한 팁이 있었어서 즐겁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짠! 오늘 굉장히 열심히 꾸며봤고요. 제가 준비한 작은 이벤트가 있는데 말이죠. 짠! 이렇게 인사할 예정입니다. 너무 귀엽죠? 짠! 이 친구는 오늘 공원까지 가는 게 저의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옷도 엄청 부드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에어팟 케이스. 귀엽죠? 이번에 아주 올블랙으로 입었기 때문에 시크한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허니즈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웃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오늘의 컨셉을 생각하며. 저 귀걸이도 되게 예뻐요. 귀걸이 주민 예쁘죠? 제가 비행기에서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영상도 엄청 많이 다운받았고요. 책도 챙기고 다이어리도 챙기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심심하겠죠? 13시간? 14시간 정도의 비행이니까 잠을 청하기 위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봅시다, 여러분. 떨린다. 인천공항에 거의 다 와봤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멤버들 없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국하는 거는 또 처음이죠. 긴장되는구나. 아닙니다. 별로 긴장 안 됩니다. 빠밤. 여러분, 비행기에 탔습니다. 지금부터 14시간 정도 걸리는데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기가 루브르고요. 지금 공사 중인데 여기 끝으로 쭉 가면 저기 보이시나요? 저게 에투알 개성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빛나는 저거리는 샹젤리제 거리.